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야, 누가 이 명예 박사님, 명예 시민증 받는 게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저 학교랑 무슨 상관인데 저런 걸 받나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 사람한테 명예 국회의원증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누가 주장을 하니까 맞다면서 서명운동까지 펼치겠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또 이정현 의원입니다. 네, 광주에서 나왔다. 이번에 낙선이죠. 삼선 지역군이 지역구 군포를 버리고요. 혈혈단신으로 적진 대구에 도전했다가 장렬하게 패했는데 김부겸 의원이 네, 민주당 중진으로는 최초로 네, 박종진 쾌도남마에 나오십니다. 지역구도도 타파하시고 네, 종편 보이콧도 타파하시고 네, 지금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치계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촌철살인 윤창중 컬럼세상 대표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위원장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네. 러닝메이트로 나와야 한다. 네, 네. 네, 이건 새로운 제안인데 아,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아, 새로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와 김문수의 러닝메이트 카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현재 지금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네. 이 경선 딜레마의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네. 뭐냐면 경선을 극적으로 잘 치러가지고 네.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말인즉슨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의 지지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사상 최고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누리고 있고 또 이에 반해서 친이계 후보들 정몽준, 이재호, 임태희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1%, 2% 안팎이란 말이죠. 그럼 여론조사에서 3% 미만이라는 것은요. 네. 이 나무 젓가락을 꼽아놔도 3%는 나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네. 3% 미만은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윤창중 대표가 나가든 제가 나가든 3% 3%는 나오는 겁니다. 네, 나무 젓가락을 네. 꼽아도 나온다. 그러니까 뭐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1%나 1.5%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극적 이변을 만들어가지고 경선을 치려 한다. 말인즉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박근혜와 다른 후보 간의 이 지도 격차가 정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경선을 현재의 룰 갖고 치러도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 친이계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대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치른다 하더라도 과연 극적인 효과가 생기겠느냐. 오히려 전국 17개 시도죠. 세종시를 포함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쭉 17개를 다 돌면서 국민 완전 경선제를 했는데 국민들이 100% 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실패해버리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냐면 새누리당이 경선만이 살 길이 아니다. 경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착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는 새누리당이 후보 간 합종 연행을 해야 됩니다. 그 합종 연행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야당의 후보 단일화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지금 안철수 플러스 문재인 플러스 김두관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후보 간의 극적인 결합을 통해가지고 극적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선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돼버리면 그야말로 한나라당 낭패가 되는 거죠. 네. 박근혜 김문수 지사가 어울립니까? 어울립니까? 자,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박근혜와 김문수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박근혜 대표가 1952년생 60세고, 김문수 도지사가 51년생 61세입니다. 네. 자, 박근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성심여자고등학교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네. 김문수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박근혜는 22살의 나이에 1974년에 네. 유경수 여사가 갑자기 소위 말하는 문세왕의 총탄에 돌아가시니까 22살에 퍼스트 레이디 대리를 합니다. 이건 박근혜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퍼스트 레이디 대리를 하는데 74년부터 79년 동안 5년간 박정희 대통령을 보필했던 거죠. 자, 그러는 사이에 김문수는 뭐 했느냐? 노동운동가로서 사회주의 운동가의 길을 걷습니다. 젊은 네. 시절에. 현장에 나갔다고 하죠. 그렇죠. 예. 전국 금속노조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76년부터 80년까지. 네, 학력을 속이고 갔겠죠. 그렇죠. 완전 위장 취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도루코. 도루코 노조위원장. 네, 그 면도기. 아, 그렇죠. 네, 예. 면도기 맞죠. 예. 그러면서 소위 말한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그러다가 정계 민중당 노동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처럼 박근혜와 김문수는 완전히 다른 인생 항로를 걷다가 네. 드디어 박근혜가 한나라 입당을 해가지고 15대 국회의원, 이 재선 때 보궐선거 때죠. 네.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이제 물러나니까 보궐선거로 15대에 들어와서 똑같이 김문수는 15대 정식 국회의원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나당 부총재 또 박근혜는 한나당을 탈당했다가 6개월 동안 또 보따리 싸고 나가서 다시 이제 들어오죠. 네. 이래서 이제 한나당 대표의 길을 걷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현재 이르게 되는데 네. 그 사이에 김문수는 이렇게 3선을 한 다음에 경기도 지사를 재선하게 이르는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진짜 네. 인생이 절대 가치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렇죠. 네. 야, 여기서부터 갑자기 같아집니다. 여기서. 네, 네. 야, 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뭐냐면 박근혜의 단점과 김문수의 단점을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단점인데. 네. 이 박근혜와 김문수가 러닝메이트로 결합을 할 때에는 네. 그 단점이 장점으로 극대화되는 네. 일종의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화합이라는 세대 간 시대 간 통합이 될 수 있고 네. 근데 또 남녀 네. 성 간의 또 화합 이런 길을 여러 가지 의미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 윤창중 네. 대표가 지금 이거 제안한 내용이요. 네. 좀 극적으로 한 11월이나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면 이게 좀 싱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숨겨놨다가 원래 비밀 라인으로 저쪽에 알려줬어야지. 제가 네. 비밀 라인으로 뭐 알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제가 이것을 네. 미리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선거란 건 말이죠.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감정 싸움을 벌여가지고 네. 나중에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박근혜와 김문수가 멀리 보고 멀리 던지는 정치를 하라 이거예요. 네. 서로가 극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시기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컬럼을 좀 한번 보고 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는 마라 이런 말아 이거죠. 예. 그죠. 결코 서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뭘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하겠어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네, 거예요. 페어플레이를 서로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박근혜와 김문수의 러닝메이트 카드를 제가 제안한 이유는 네. 김문수 도지사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에 대해서 100%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분 아니겠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서로 적이 결코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새누리당이 이른바 180도 경선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에 전환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네. 코페르니 발상이 뭡니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네. 완전히 경선을 해서 여기서 그냥 피 튀기게 뭐 서로가
뭐 엄청나게 막 적이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말고 네. 서로가 완전히 페어플레이를 해가지고 서로가 극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돌다 얘기한 그렇죠. 거죠? 거꾸로, 야, 그렇죠.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네.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게 옳았죠? 옳았죠. 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정치를 좀 품위 있게 이 아주 좀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하라 이거예요. 경선만 갖고 그냥 죽자 살기로 싸우지 말고 이걸 큰 국가 경영 청산이라든가 왜 김문수냐, 왜 박근혜냐 하는 정책을 내놓아라 이거죠. 박근혜 정몽준, 박근혜 이재호가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전임 견해를 게이트가. 달리해요. 아, 견해를 네, 달리합니다. 예컨대 박근혜와 정몽준의 결합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상당히 비슷하니까. 비슷합니다. 박근혜 이재호도 결합은 의미가 있죠. 그건 제가 볼때 독재자의 딸이라고까지 했는데 그 결합한다는 게좀 우습지 않아요? 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네. 거기는 좀 건넜네요, 두 분은. 좀 서로 좀 많이 걷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건넜고. 네. 아,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신 거군요. 전임 그렇습니다. 게이트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아, 그래서 요 제안이 그나마 야당의 야권 단합이라든가 안철수와 뭐 김두관이다, 안철수와 문재인에서 맨 마지막 결론 나온 야권 연대의 결과물하고 결국은 부딪힐 수 있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신 그렇죠. 그에 거죠. 상응할 수 있는 대안 카드가 될수 있다 이거예요. 아. 네. 그걸 딱 갖고 있다가 네. 터트려 나가는 거예요. 극적인 시기와 방법을 택해가지고. 근데 이거 벌써 이거 캐논 한마 다 보신 분 나중에 11월에 만약에 박근혜 위원장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우리 둘이 러닝메이트 한다 그러면 네. 이미 벌써 캐논 한 마에서 다 나온 얘긴데 많은 윤창룡 칼럼 지사에서 다 나온 얘긴데 그러면 아 싱거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한뭐 5, 6개월 지나면 다 잊혀지니까 네. 이렇게 딱 새롭게 나옵니다. 자. 박지원 원내대표가 요즘에 무섭습니다. 박근혜 그렇죠. 위원장 공격하는 게요. 상당히 수위도 높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이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앞에 막 정진해서 가니까요. 상당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전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 근데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박근혜를 집중 포격, 네. 원산 포격, 폭격을 하는 게 지금 보름째가 됩니다.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네. 왜 박지원이가 느닷없이 박근혜를 조준을 해서 공격하느냐 하는 그 배경을 면밀히 봐야 돼요. 아, 배경이 뭡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야당 나름대로 딜레마입니다. 네. 뭐냐면 안철수도 뭔가 문재인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은 될줄 알았는데 지금 안철수도 하는 거 보면은 저게 지금 꿍꿍이 속을 알 수도 없고 네. 또 국민들 사이에는 또 안철수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네. 뭐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30일 날도 가서 그냥 우물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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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답하고 아, 그날 뭔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문재인 실망했어요, 조금. 네, 문재인 의원도 요번에 보니까 무슨 담합이다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해찬 의원이 지금 수세에 빠져 있고 네. 당대표 경선에서 이게 지금 야당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이 통합진보당의 종북파동. 네. 그래서 야권 연대를 극적으로 하면은 이게 뭔될줄 알았는데 이제 야권 연대라는 것은 사실 종북 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성격이. 이제 야권 연대 얘기 나오면 이제 거부감이 있는 국민들도 꽤 많이 그렇죠.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뭐 기다리고 어쩌고 할게 아니라 이 박근혜 일방 독주의 판을 완전히 흔들어야겠다. 이 대마 박근혜를 한번 공격해야겠다. 네. 판을 바꿔버려야겠다 말이죠. 이러다가는 무슨 게임도 못하고 그냥 와, 박근혜 일방적인 독주로 끝나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박지원 대표가 박근혜 대표를 집중 공격하는 것 네. 네. 뭔가 같아요. 여기에 박근혜 저기 지금 대표는 아니죠. 네. 예. 네. 전 대표. 그렇죠. 박근혜 전 대표가 뭔가 말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지요. 말려들었죠. 이 말려들었지요. 예. 네. 판을 크게 벌이려고 박지원 대표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네. 바로 양 대번에 박근혜 전 대표는 검찰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네,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판을 키워준 거예요. 네.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싹 피해야 됩니다. 네. 전략적으로 못 본 척을 피하면서 박지원을 공격할 수 있는 박지원 킬러, 박지원 스토커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네. 이 대리전을 벌쳤어야 되는 거예요. 박지원하고 맞짱을 네. 떠야 되는 거예요. 네. 대리전을, 대리전을. 네. 그래서 직접 나서면 안 되고. 나서면 안 되고. 네. 판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한 이제 판을, 박근혜 판을 완전히 들어 엎어버리자. 네. 라는 고도의 전략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박지원 대표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죽을 쓰고 있는 친이계 대선 후보를 측면지로 하는 겁니다. 네. 네? 완전 국민 정선제를 입법화 하자고 했잖아요. 네. 이게 탁탁 지금 측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노련한 거죠. 박지원 대표. 정말 노련합니다. 네. 왜 측면 지원을 하냐. 박근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박근혜 표가 야당으로는 오지 않더라도 친이계 이 마이너 후보한테 예컨대 박근혜 지지도가 지금 40%인데 여기서 한 10%라도 빠져가지고 옮겨가면은 야당으로서는 완전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40% 후보가 아니라 30% 후보를 놓고 싸우는 거니까 이건 승부가 있다 보는 거죠. 아니 근데 박근혜 네. 위원장이요. 사실 운동장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모임에도 나가서 막 악수도 할 수 있고요. 뭐 저도 방송 출연 몇 번 하면서 악수도 많이 했는데 박근혜 이제 기억 못 할 네. 수도 있지만. 네. 네. 근데 박태규 그 부산저축은행 그 관련자 그분 만날 수도 있죠. 아니 본인이 기억 못 하고 여러 모임이나 뭐 상공회의소 모임이나 악수할 수 있는 거죠. 글쎄 하여튼 저 지금 만나서 네.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지. 네. 이권에 개입했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박지원 그 원내대표가 주장한 건 만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지원 대표 주장은 수차례 만나 아, 수차례 가지고 수차례가 붙는군요 네, 앞에. 박근혜가 수차례 만나 가지고 근데 두 번 은행 로비에 개입했다.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권에 코트입니다. 개입했다. 아니, 로비에 개입했다.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네. 로비에 개입했다. 개입했다. 아. 이게 박지원 대표의 리얼 코트입니다. 아, 수차례 만났다고 네.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 보고 발끈한 박근혜가 바로 검찰에 고소를 해버린 거죠. 명예훼손. 아, 이권에 개입했다까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코트가? 로비에 네. 개입했다. 네. 개입했다, 이렇게. 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검찰에 고소를 하니까 네. 이제 박지원 대표가 내가 증거가 있다. 증거를 그렇죠. 이제 만난 거 증거는 될 수 네. 있죠. 여러 가지 뭐 악수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제가 볼 때 그렇죠. 증거가 있겠어요? 사진 찍어놨나요? 그러니까 사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거를 증거로 되기는 그건 쉽지 않죠. 어렵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내놓아야죠. 예. 네?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과거 네거티브 수법인데 이게 불을 지릅니다. 그럼 언론이 이제 받아 써가지고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발끈하면 공격을 하면 내가 증거가 있다. 언젠가는 밝히겠다. 그럼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증거가 있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완전히 지렸던 싸움인데 내가 박앵커한테 박앵커가 누구를 만난 걸 내가 알고 있다. 또 그래서 뭐 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증거를 먼저 내놔야죠. 아, 당연히 증거. 사진이든 네. 문서든 뭐 네. 무슨 파일이든 녹음 파일이든 에? 녹음 파일이든 뭐가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게 정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자, 하여튼 간에 네. 이 그런 정치 플레이는 정말 고수죠. 제가 볼 때는. 네. 네. 자. 앞으로 이 대선 전망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야권 지금 그 상황 있잖아요. 예. 당대표 상황. 네. 지금 뭐 김한길 후보 쪽으로 뭔가 좀 약간 기우는 듯한 느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회찬 박지원 이 커플 카드가 네.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걸 네. 미리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경우에도 이게 대단한 어떤 전략이 나올 겁니다. 머리가 다 좋으신 이 분들. 김한길이라는 분도 원래 동교동계의 원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동교동계의 박힌돌, 권노갑, 한화갑을 빼고 들어간 사람이 대표적인 두 분이 누구냐면 박지원과 김한길 의원입니다. 네. 이건 완전히 동교동계에서는 서자였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들어갔어요. 네. 그 엄청 층층시야, 동교동계 그 엄청난 데 아닙니까?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천하의 전략가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김한길 의원의 그 정치 일정을 보면은 청와대 수석했죠. 김대중 대통령 그 거기에 대변인했죠. 온갖 권력을 다 누렸던 분입니다. 네. 문화관광부 장관했죠.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왜 그랬느냐? 김대중 대통령은요, 전략적이지 않은 사람은 측근으로 두질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도 이 새누리당을 갖고 이 전략적 접근을 하는 거 아주 환상적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호흡이 잘 맞을 것 아, 같네요. 맞을 겁니다. 박지원 이거.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도 호흡이 맞을 거예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알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의 그 정치를 단선적으로 하고 이 단세포적으로 하는 이 다면적인 정치를 할줄 모르는 이 웰빙 새누리당이 과연 김한길 박지원 또는 이해찬 박지원 이 카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것도 아주 굉장히 관심사예요. 다음 아마 주에, 대선 정국을 크게 바꿔놓을 요동치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아, 계속 네. 할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보다요, 빛나는 낙선이 있습니다. 선거에 떨어졌는데 이분은 박수를 더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입지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김부겸 전 최고위원, 민주당 현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 다 여쭤보고요. 속 시원히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만나보겠습니다.